안녕하세요, 우리 쌤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상당산성을 등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쌤쌤, 디노쌤과 함께 등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자, 상당산성, 네, 첫 발을 내딛도록 하겠습니다. 3.4km. 자, 디노 쌤. 네. 네, 상당산성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상당산성은 그 백제 시대 때 토성으로 일단 추정되고요. 그 정확하게는 조선 시대에 지어진 그 산성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오르는 코스는 3.4km 코스인데 생각보다 오르막길 가파른 것도 한 4-5 구간 정도 있어서 충분히 운동도 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걷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평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숙련자부터 초보자들까지 아주 다양하게 모든 그 인구층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산성 코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화장실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급합니다. 근쌤, 산은 어디가 최고입니까? 제가 가본 데 중에서는 제주 한라산, 그 중 안에서도 몇 개의 코스가 있는데 성파라 코스가 진짜 남자라면 꼭 도전해봐야 되는. 저는 그 친한 친구랑 동생이랑 3시간 줄였어요, 왕복 시간. 네. 아직도 찍고 있습니까? 네, 찍고 있습니다. 한라산만큼은 정말 각오하시고 타셔야 됩니다.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산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태극기가 보입니다. 정상에 깃발을 꽂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사진을 찍어주신 우리 니노쌤. 자, 저희는 남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00m 남았어요. 미세먼지가 많긴 많은 것 같다. 네. 야, 청주 시내가 다 보여요. 남문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